のおかげで300両取り損なった。このままじゃ腹の虫と。주배는돈보다더중요한것이뭔지아는무사입니다相手はちっぽけな貧乏犯だ。あの刀で300両をゆすり取ろうって方が無理な了見さ。모든사람이역병에걸렸다걸려서죽었다는말을하게하고쓰러뜨립니다그역병사건을영주에게알리고영주가그사건을조사하게하기위해서민자들을보냅니다その方ら甲賀組に申し付ける下田村へ行き事の次第を明らかに그날밤닌자들이모여있는곳에여주인공입니다카게로자신도같이가자며머리카락을자릅니다역병조사를위해서닌자들이왔는데상상한것보다괴상하고말도안되는괴물이있었습니다자마다기회로이사람특기가그몸을바위로돌처럼이렇게하는건데이름이태사이その体全部が岩みてえに硬いってわけじゃねえよ이모든것을다지켜보는나무위의이할아버지의정체는조금있다가나옵니다자신의눈을망쳐놓은주베이를그냥보낼리가없죠이와중에도주베이는명대사를하나날리죠다이치코노마마야리야도치카가시누고돈났지마도ここらでやめとくのが手だ유리마루私はずっとお前のこと저남자유리마루는이따나오겠지만은두목인겐마를좋아합니다동성연애자겐마도노니다카레테요로콘데오르가요이자가나유리마루겐마도노와오토코모온나모다それはただの抜け아까그
나무 위의 할아버지의 정체는 바로 정부에서 보낸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베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금 전에 그 표창에다 독을 발라서 해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그 괴상한 사람들이 8대 악인이라는 그런 집단이고, 그 집단의 두목이 겐마라는, 예전에 주베이가 한번 죽였던, 주베이와 인연이 있던, 네,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주베이가 믿지를 않죠. 기노덕니 모하야 소나타모 코코카라 데르코토와 지히부카이 아마산다. 주베이가 8대 악인을 건드린 이상 계속해서 이제 그 8대 악인들이 주베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자꾸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제 절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나타나는 8대 악인 중 하나. 아까는 주베이가 이 카게로를 도와줬잖아요. 이번에는 카게로가 주베이를 도와줍니다. 니도모노 시손지 유르세나. 그리고 아까 이 카게로가 뱀한테 물렸었는데 카게로의 몸에는 독이 흐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독은 카게로에게 아무런 독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 세 명에서 역병 사건을 조사하는데 사실 역병은 없었고 그 마을 우물에다 독을 풀어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이 마을에 다가오지 못하게 그리고 뭔가 꿍꿍이를 꾸미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마을을 다 떠나게, 이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말이죠. 카게로! 여기에서 주베이는 저 몸통에 벌집을 달고 사는 사람 무시조 겐마의 부활술에 대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겐마는 죽지 않았고, 죽지 않은 이유가 바로 부활술 때문에. 이 무시조가 물에 빠지자마자 자신의 몸속에 벌집에 살던 벌들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쏴버린 거죠. 자기가 스스로 죽은 겁니다. 마나, 아토 한일치데 오레와 독데 쿠타바르라시. 한다! 여기서 또 다른 악인이 등장하는데요, 자크로입니다. 이 여자의 특기는 이렇게 폭약가루를 날리면서 폭탄을 터뜨립니다. 도비치다 니쿠헨가 야케 고게르 코노 니오이 마코토 요이 카오리자. 모이 하나세 와나니 카카타 와 와타시 노 세이죠. 이츠마데 쿠츠이데르 끼다. 힘들게 절벽을 올라왔더니 이번에는 다음 8대 악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맹인 고수 사무라이.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귀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귀로 듣고 싸우는 그런 사무라이입니다. 메야키와 부지우요누. 근데 어떻게 어이없게도, 네, 아까 그 카게로의 칼이 대나무에 꽂히면서, 네, 그것을 이용해서 이겨버리는 주베이. 그리고 그 역병 사건의 진실도 알게 됩니다.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그 황금으로
막대한 무기를 사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는 그리고 카게루는 주베이의 독 해독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 해독 방법을 듣고는 깜짝 놀라죠. 카게로를 납치해서 주베이가 사주러 왔습니다. 찌지만데 그 카게로를 조정도 하고 어둠 속으로 숨고 시티네. 오마에 나즈 와나도 와카테테 와타시오 타스케니 키타 바카다 오마에 와 난노 타메니 와타시 난카 오 仲間を 見捨てられるか? 大事な仲間だ。 あの男から聞き出した 毒消しの方法 毒を制するは毒。 근데 무슨 생각인지 조베이는 카게로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겐마. 네, 뭐 부활술 하는데 이 정도 변신술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주베이를 잡기 위해서 더슬러온 겁니다. 아까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던 유리마리를 죽여버리는 자쿠로. 부카츠데아타나 유리마리. 여자의 복수죠. 주베. 그르나도 있다노니. 오마이니 돈돈 히카레테 이쿠노가 코아쿠테. 다카라 안나 히도이 코토 바카리 이테. 스마네. 이렇게 카게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 장면으로 주베이는 독을 해독하고요. 겐마, 지키니 아노 응원의 치카라데 와레라노 유메가 가나우노 그다라누 너! 후키오 츠시미 타카가 시노비 후젠 黄金は最強の忍びの軍団を作るために使わせてもらう。いやあ、よう来てくれた。ちょうどお前さんに会いたかったところ。沈められて。 폭탄가루 날리는 게 주 특기인 자쿠로를 이용해서 배를 침몰시키는 작전을 했네요. 그리고 주베이가 한번 죽였던 겐마, 이제는 부활술을 익힌 무적의 겐마, 둘의 마지막 결투가 벌어집니다.
だけは許せねえ。どうし、さっさと地獄へ戻りやがれ。せやな。誰も俺は殺せん。そうかよ。生き返るってんなら俺が何度でも殺せやら。消えろ。お主なかなか大したやつよ。この濁庵をそれ言った。それで帳消しにしてやる。二度とその面を見せるな。이렇게모든일이마무리되고전과달라진거는저하계로의유품이네요이렇게다시길을떠나면서영화는끝이납니다네1993년작무사주베였습니다카와지리요시아키감독이게이제이거를예전에봤을당시만하더라도와엄청재밌다와이런거많겠다했는데별로없어요명작입니다명작크게보면은이제일본애니10대명작그좀더줄이면은일본3대명작을넣을수있을것같아요이애니는그젊었을때보면은아주그냥제대로볼수있는제대로그냥이것저것건드리는건다건드리는그러니까애니의한계를넘었죠보통애니라고하면은그한계가있잖아요애니에근데그거를이제뛰어넘어서영화에서도느끼지못한그런것들까지다터치해주는그런애니입니다이영상을제가채널만들고나서처음올렸는데다시뒷부분만녹음해서올리는데이영상으로하여튼뭐저는이제이거올렸을때이제많은분들이왜저기저여자가이렇게옷벗고달려드는데왜그냥보냈느냐 뭐그런점을많이지적해주신분이계신데한단계더높은네한단계더높은사랑이죠그때만약에그냥거기서그냥그래버렸으면은그냥그걸로끝인데그걸안했기때문에한단계더높은사랑이된거예요이게이해하기참힘드실수도있는내용인데저는이해가가네요저는저는이해가가요왜냐하면예전에엄청나게많은여자분들만나봤기때문에이름도기억안나요그러니까그런거는다쓸데없는거고결국은이름이기억나는그런추억도있는그런게진짜지그냥추억도없고이름도나중에기억안나고그냥하룻밤만남는쓸데없는거죠그럼하여튼이거지금영상을이제다시뒷부분녹음해서올리고있는데아직까지도안보신분들이있으면꼭찾아서보셔야겠죠자그러면은다음에다른영화소개해드리겠습니다